자, 잘 봐. 여기 1번에서 교재에 이렇게 가로줌 묶어. 어브위치 가로묶어. 어브위치 가로묶었어? 근데 그냥 보통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전치사가 있으면 이 전치사는 맨 뒤로 가고 뭐 앞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관계대명사도 아니고 위치 앞에 어부가 있잖아? 그리고 그 경우에 이렇게 콤마가 있잖아? 콤마가 엄청 중요한데, 어부 위치 앞에 콤마가 있으면 이때의 어부 위치는 혹시 이거 소유격 관계대명사 아닌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 원래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바꿀 수가 있으므로 우리는 위치 앞에 다양한 전치사가 오는 거를 여러 번볼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지금처럼 어부 위치의 경우에 앞에 콤마가 있으면 그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주를 그거를 혹시 어부 위치로 바꾼 거 아닌가 의심해 보고 그 문장을 그렇게 구문적으로 다가가야지 돼. 자, 우선 여기서 선생님이 꼭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종종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주가 적혀 있을 때이 후주가 후에다가 SE를 붙였으니까 선행사 사람일 때 쓰는 후에 SE를 붙인 거니까 이거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만 쓸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 이 후주는 사람일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사물일 때도 다 써. 알았어? 어쨌든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후주하고 어부위치가 이게 둘이 같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다라는 걸 배운 적은 있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렇게 콤마 어부위치 쓰인 게 소유격이다라고 시험장에서 딱 문자를 보고 그게 소유격이다라는 걸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캐스트에서는 요걸 좀 내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줄게. 알았지? 자, 예문 내가 다시 적어줄게. 봐. 내가 집을 샀어요. 근데 집을 샀는데 그 집의 지붕이 빨간색인데 그 지붕을 샀어요 라는 거야. 여기서 이 후주라는 거가 나오면 앞에가 주인, 뒤에가 쫄따구. 그래서 집의 지붕. 그 관계를 하는 게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주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후주를 어부위치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하우스 다음에 어부위치, 루프, was red 이렇게. 그러면 house of which roof was red. 그러면 집의 지붕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후주는 갖고 있지 않은 of which만의 특별한 용법이 있어. 그 특별한 용법이 수능 어법이고 구문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 어떤 용법이냐면 이 of which를 썼을 때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표현의 의미, 주인 쫄따구 사이에 콤마를 찍고 뒤에 어부위치를 쓸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어부위치 이 자리를 후주로 바꾸지는 못해. 후주는 그렇게 안 돼. 후주는 위에서 쓴 것처럼 앞에 집의 지붕 이렇게만 써야지 되지. 어부위치처럼 앞에 하우스 찍고 그 다음에 루프 하고 어부위치. 여기에서 내가 지금 뭐 찍었어? 콤마 찍었지. 주인과 쫄따구 사이에 콤마를 찍고 어부위치를 쓰면 이거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여기로 돌아와서 이 문장 딱 봤을 때 Idiom is an expression. Idiom이라는 건 표현인데, 이거 보고, 이걸 보고 나서, 아,
그 표현의 의미라는 것이 does not reflect, 반영하지 못하는, 또 여기서 추론하지 못하는 개별적인 단어,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개별적인 단어로부터 추론이 불가능하고,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개별적인 단어로부터 그것을 입증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의 의미를 가진 걸 이디엄이라 부른다라는 거란 말이야. 이제 해석이 됐지.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구문킹이나 어법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런 콤마들이 나왔을 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아니라서 우리나라에서 점이랑 콤마나 뭐 콜론이나 이런 거 정확한 의미 내가 잘 모르는데, 영어에서는 지금 이 콤마도 얘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임을, 사실은 후주를 이렇게 콤마 of which로 썼다라는 거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단서였던 거지. 그래서 이번 캐스트에서는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어법이나 문법을 할때 of which 쓰였다. 그럼 혹시 저 앞에 콤마 없는지 봐봐. 콤마 없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혹시 주인과 쫄따구 of which 아닌가 판단을 해보란 말이야. 그런 경우라면 이 of which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봐야지. 보통의 관계대명사처럼 in which, 뭐 at which, during which처럼 그냥 전치사 위치로 관계부사를 만드는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꼭 알아줘야 돼. 알았지?